같은 편은 테란 풀토, 토테란 원풀토 메카닉을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구석진 자리기도 하고 종족도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메카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종족을 보고 메카닉을 가긴 가는데 바로 골리앗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왠지 골리앗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 종족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 종족이 투테란 이상이다 그러면은 골리앗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통 원래 벌쳐 뽑고 마인 깔아주면서 센터를 좀 잡아주는 게 메카닉의 플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아 근데 토스 한 명 있네 일단. 아이 왜 쳐? 왜 쳐? 치지 마. 아까처럼 쳐봐. 쳐보라고. 왜 도망가는 거야? 저그 일단 한 명 저그 있고요. 세지가 저그겠죠? 왜냐면은 이 맵은 6인용 맵이기 때문에 12시, 8시가 안 나오거든요. 한시 테란분이 입구를 좀 틀어 막으셨네요. 버블 커맨드 가셨구나. 벙커를 좀 빨리 짓긴 지어야 되겠다. 토스한테 정찰을 되게 빨리 당해가지고 벙커 하나 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서플도 빨리 지어야 돼. 서플 막힌다 이거. 빨리 안 지으면은 서플 분명히 막혀요. 지금 벙커 하나 지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프로브가 이 아래쪽에 내려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주변을 탐색을 하...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SCB 두 마리만 끌고 가서 때려주면 됩니다. 한 마리 더 끌고 가야 되겠다. 아마 질럿도 같이 오겠죠? 벌쳐 뽑고. 오, 야야야. 아, 마리 잡히면 안 됐었는데. 요거, 요거만 파괴하자. 아, 저 잡히면 안 됐었는데. 이 망할 프로브를 잡아야 돼, 일단. 뭐야? 아, 뭐 합니까, 지금. 안 돼, 빼. 어차피 사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닿으려나? 커맨드만 안 닿으면 돼요, 커맨드만. 가스 파면서. 저 소리 좀 하자.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탱크의 시즈모드와, 그리고, 그걸 해야 되겠죠? 마인 업그레이드. 시즈모드 마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탱크 뽑고요. 서플 지어지면은 바로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두 개씩. 네. 메카닉 유닛이 인구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돈 낭비한 거야 토스는. 결국에는 상대가 또 투적이라서 요거 정리하고 그냥 바로 9시 밀면은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보니까. 아니면 이거 캐논 그냥 냅두고 그냥 바로 밀어버릴까? 그래야 되겠다. 그냥 9시 밀어버리자. 그게 낫겠다.
뭐하러 캐논 깨는데 시간 들여. 뭐야 이거. 살짝 맞았네. 근데 이건 질럿으로만으로도 끝나겠는데요? 오케이 나이스. 이제 바로 세지 쪽으로 갑니다. 세지 갑시다 우리. 저는 커맨드 하나 더 올려주고요. 학파 커맨드 올려주고 서플 짓고. 마인드 깔자. 아! 아! 이거 아마 히드라일 텐데? 마인드 터져라! 저글링이네? 히드라인 줄 알았는데 저글링이었네요? 저글링이 달라붙기엔 좀 힘들죠. 네. 발업도 안 됐고 일단 너무 약해요. 해처리만 깨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유리한데 뭐하러 급하게 가. 천천히 가지. 사거리 닿는 거 보세요. 어우 23킬 게이드. 헬퍼 온다. 뮤탈리스크? 와우 뮤탈 데뷔가 안 돼있는데 나 몰라. 그냥 레어 점사 해. 아니야 레어 점사하면 안되겠다. 저글링이다. 나갔네요. 네 그러면 7시 분도 나가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